안녕하세요. 한국건강관리협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요가 강사 송다은입니다. 오늘은 의자를 이용해서 골반을 잡는 동작들을 배워볼게요. 함께 해보실까요? 네, 첫 번째 동작은 의자에서 할 수 있는 다리를 늘리면서 골반을 잡는 동작입니다. 자, 바퀴가 없거나 고정을 할 수 있는 의자가 있으셔야 됩니다. 등받이가 있으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자는 끝에 완전하게 닿는 느낌보다는 살짝 앞쪽으로 와서 앉을게요. 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먼저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가볍게 의자 위로 올릴게요. 그리고는 양손 꽉지를 껴서 발바닥을 잡고 엄지는 발등 위로 올려놓을게요. 자, 이때 자연스럽게 올려놓은 엉덩이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다리를 펴내고 내쉬는 숨에 완전하게 뻗어내겠습니다. 자, 이때 허리가 굽은 상태에서 다리를 펴내는 거는 안 돼요. 허리가 완전하게 펴진 상태고 무릎이 살짝 접혀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턱은 살짝 끌어올려서 시선은 발등 쪽을 바라보시고요. 내쉬는 숨마다 조금씩 조금씩 내 다리와 상체가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호흡과 함께 10초 정도 유지를 하겠습니다. 여유있게 체중을 약간만 뒤로 실어내는 것도 방법이고요. 턱도 살짝 들어 올리는 것도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다리 내려놓고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볼게요. 네, 두 번째 동작은 의자에서 할 수 있는 골반을 시원하게 하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가능한 만큼만 벌리는 거예요. 많이 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천천히 바로 상체를 숙여줄 거거든요. 양손 바닥을 짚으시고요. 혹시 양손 바닥을 짚는 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팔꿈치를 허벅지에 댄 상태로 상체의 무게를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책들을 이용해서 조금 높은 상태에서 자세가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 떨어뜨려 볼게요. 후. 여유가 있으시다면 턱을 가볍게 끌어당겨서 목에 점점 힘을 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천히 호흡과 함께 10초 정도 유지를 하도록 할게요. 자극을 더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완전하게 내려간 상태에서 다리를 조금씩 더 여유있게 벌리셔도 되고요. 상체의 골반 좌우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달래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섯, 넷, 셋, 둘. 자, 마시는 숨에 몸을 동그랗게 말고 올라올게요. 숨 내쉽니다. 네, 세 번째 동작은 척추를 단단하게 잡으면서 골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복부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의자 살짝 앞쪽으로 걸터 앉을 거고요. 양손은 의자를 잡고 등은 살짝 뒤쪽으로 기댈게요. 자, 천천히 두 다리를 자연스럽게 들어 올릴 거고요. 내쉬는 숨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길게요. 자, 이때 복부의 힘을 더 강하게 쓰실 수 있으신 분들은 상체를 의자에서 떨어뜨리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살짝 들어서 내쉬는 숨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실 때 살짝 상체를 뒤로 밀면서 다리를 내리고 내쉬는 숨에 상체와 하체가 동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이 자세가 어려우신 분들은 상체를 살짝 기댄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반복을 하시면 돼요. 자, 상체를 떨어뜨린 상태로 그러면 호흡과 함께 다섯 번만 반복을 해볼게요.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마시고 내쉴게요.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셋.
셋, 둘, 마시는 숨에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뒤쪽에 의자를 잡으시고요. 다리를 가볍게 벌려요. 마시는 숨에 가슴 들고 내쉬는 숨에 양무릎을 천천히 왼쪽으로 먼저 쓰러뜨리면서 몸을 자연스럽게 비틀어 볼게요. 이때 뒤꿈치를 들어 올리시면 조금 더 편하게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마시는 숨에 제자리, 내쉴 때 반대쪽도 반복하고 후. 다시 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쉴 때 똑같이 반복하고 후. 마지막 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쉴 때 시원하게 비틀어 볼게요. 마시는 숨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숨 내쉴게요. 오늘 동작 어렵지 않으셨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의자를 가지고 쉽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